안녕하세요. 플레임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이 씽킹퍼티 생각하는 반죽이라고 하는 장난감을 한번 리뷰를 해볼 텐데요. 네, 기대가 되네요. 패키지가 아주 세련됐는데요. 마그네틱 자성이 있는 씽킹퍼티라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컬러가 약간 특이하네요. 그쵸? 네, 여러가지 테스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가지 실험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쪽에 보니까 아주 끊이지 않게 unlimited 계속해서 재밌다고 하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통통 튀기도 하고 꼬을 수도 있고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아주 재밌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열어볼게요. 자, 그 이 안쪽에도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네, 있네요. 네, 캔이 있어요. 안 봤으면 아쉬울 뻔했네요. 네, 씽킹퍼티 프롬 조요라는 회사에서 나온 씽킹퍼티입니다. 네, 아주 멋있는 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정말 안을 열어서 살펴볼게요. 네, 일단 캔은 비어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씽킹퍼티를 나중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위쪽이 아주 특이해요. 약간 버터 느낌처럼 기름진 느낌인데요. 특이하네요. 다 꺼내볼게요. 네, 색상이 굉장히 연유 같아요. 그쵸? 약간 로션 느낌도 있고요. 약간 만졌을 때 그렇게 오일리한 느낌이 조금 있네요. 손에 사실 뭐가 남지는 않아요. 근데 만졌을 때 느낌이 조금 로션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조물딱조물딱 만질 때 약간 소리가 나기는 해요. 좀 특이하네요. 이렇게 찢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연유 넣은 떡 같기도 하고. 네. 신기하네요. 아주 길게 쭉 늘어나기도 하고요. 끊김없이 잘 늘어나네요. 이렇게 아예 끊어낼 수도 있고요. 탱탱볼처럼 통통 튕겨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말아서. 네, 굉장히 잘 뛰네요. 네, 이렇게 통통 튕기실 수도 있겠고요. 친구들이랑 주고받기 게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캔에는 지금 자성을 띄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석이나 이렇게 자성을 띄는 거를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걸 가지고. 자, 그러면 자석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다른 세트, 장난감 세트에서 나온 자석인데요. 아무리 붙여봐도 자성을 크게 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붙지를 않네요. 아무래도 저기 세트에 적혀있는 마그네틱이라는 의미가 손에서 놓을 수 없다 뭐 그런 의미로 쓰였나봐요. 근데 정말 재밌긴 하네요.
네,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은 크림 같은 버터 같은 그런 촉감도 마음에 들고요. 손에 뭔가 남지 않는다는 것도 좋고, 그리고 쭉쭉 잘 늘릴 수 있고, 게다가 동그랗게 말면은 통통 튄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캔까지 주네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이 씽킹퍼티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새로운 장난감 리뷰들도 감상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